안녕하십니까. 승무원 연습생 티아라 소연 돌아옵니다. 혹시 비행 중이셨던 승무원 언니들, 아니 멘토님들 혹시 다 퇴근하셨나요? 승무원들이요? 네. 글쎄 아직 비행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다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 거야? 저분은 관계자. 호! 뭐야? 아닌데? 아. 정말 승객분들이죠. 인사드리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뭐야? 안녕히 가세요라 했어. 안녕히 가십시오지. 지금 차 막혀서 잘 못 가고 있는데 전화도 안 오죠. 지금 시간 지났거든요. 저분들이 다 승무원 아니실 거 아니야. 멘토님 굉장히 미인이신 분이요. 만만치 않으신데요. 아유, 우와. 반갑습니다. 혹은 이어폰을 끼고 계셔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이거 듣고 계셔서. 그러면 내가 앞에 가서 먼저 말을 걸 테니까 너가 옆에서 이어폰을 빼. 알겠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네. 조금 늦었네요. 아니, 조명, 아, 이게 안, 그죠? 맞으시죠? 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 이렇게 빨간 책 갖고 있는데. 네. 오늘 받으셨어요? 네, 좀 전에 받았어요. 이름도 썼어요. 안전 업무 교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정과 저희 차가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숙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비행기 탈 수가 있어요. 아. 왜냐? 승무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네. 앞으로 승무원 네. 될 때 네. 잘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어, 저도 자주 하세요. 네, 물어보면 다 물어보고. 네. 네. 파이팅! 우와!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아까도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말을 못 드린 게 네.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 좀 멘토님 이렇게 하면 뭔가 아, 좀 딱딱하잖아요. 그냥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오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뭔가... 승무원은 원래 가는 네.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늦으면 승객들은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진짜... 항상 시간 내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미케라. 언니, 그 녹화 대박이야. 진짜. 근데 이쪽도 뭐가 기운이 우중충하다. 너 왜 이렇게 눈충혈되고? 뭐야, 뭐 했어? 말을. 체력장 어떻게 했어? 나 체력 검사 1등 했어. 지연이 2등? 아니야, 큐리 언니가 1등 했어. 아, 큐리 언니 어? 2등? 말도 안 돼! 지연이 뻥! 3등, 현민이 그리고 나 5등, 너 꼴등. 어떡하라고, 이게 뭐야. 만번 해. 만보 만보 걸으라고? 벌칙이야? 그렇지. 10분 안 먹어. 야, 만보야 돼. 안 먹으라고, 이거 5등이야! 이봐,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해. 아, 왜 안 올라가? 언제 되냐? 아, 안 된다니까, 이거 불량이야. 드디어 객실 승무원 교육 첫날. 티아라는 가수 티아라가 아닌 승무원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 티아라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교육 준비에 한창인 동기들. 티아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예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 둘, 셋.
몇 시였어요? 들어오지 마시죠. 2005. 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좀 속상한 게 너무 커서. 빨간색 메뉴에 뭐라고 써있어요? 객실 승무원 메뉴. 객실 승무원이 비행시간에 늦는 거 보셨어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전 승무원이 늦는 거 본 적 없고요. 훈련생이 늦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승객들이 승무원이 알아서 비행기가 못 출발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첫날부터 늦은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신발 써드릴게요. 그들이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 놓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소연 씨 맞죠? 박소연 씨. 심할수를 보라색으로 써본 적 있으세요? 심할수는 처음. 아, 그러세요? 뒤쪽인 서류보다는 검정색으로 씁니다. 15분 쓰시면 되죠? 30분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다. 그냥 이런 거 안 써도 돼. 뭐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 시간에 대한 부정확한 통보로 인해서 늦었다고. 하지만 죄송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좀 일이 커질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시작했나 봐.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무서워. 그쪽으로 가면서 다 쓰셨어요? 네. 사실은 맨 처음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3일 정도는 서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근대 처리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3일 동안은 같이 서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 교육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할서를 받았고요. 박소연님, 네, 박선영님, 박지연님, 전보라님, 이지연님, 네, 한문정님이 왼쪽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이나 이 훈련원에 들어오시면 그걸 꼭 달아주세요. 분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힘들다. 책이 없어. 아, 이런 거 싫어. 전화 본 기분. 첫날부터 지각이 심할 썩까지 우여곡절 끝에 수업에 참여하게 된 티아라. 과연 티아라의 시련은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되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가방 뒤쪽에다 두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그냥 책이랑 후기도구만 가지고 있으시면. 뭐,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어요. 벽에서 없다고 재밌다. 아, 여기 서 있어. 아, 재밌다. 왜 수업 시간 안에 교수님 지각하신 거야? 아, 얼른 오셨다. 지각하셨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 맞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이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멈췄다가 하나, 둘, 셋. 지현 씨 맞춰서 올리세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네. 마음은 앞서고 욕심은 많은데 아 너무 걱정돼요. 잘하고 싶은데. 선영 씨, 비행기에서 네? 담배 피던가요? 비행기에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피는 이유가 뭘까? 어디 근거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할까요? 뭔가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공공장소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간접 흡연은 안 좋은 거니까요. 건강 때문에? 네? 사실은 항공기 자체에 의견 있어요? 아니요. 화장실에서도 안 된다고. 그렇죠?
요즘 새로 만드는 787 외에는 엔진을 통해서 모든 공기가 유입돼요. 그럼 엔진의 뜨거운 공기를 다시 식혀서 저희에게 적정한 온도가 되는 공기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는 뭐 가습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좀 가습기를 일일이 다 들고 다니던지 뭐 전기적인 장비가 많아요. 전기적인 장비는 습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항공기에 영향을 주거나 봅시다. 항공기 내에 실리는 위험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이 의외로 여자분들이 쓰는 많은 것들이 화학 제품이고요. 요즘엔 유기농 제품도 되게 많은데. 유기농 제품? 화학 제품이 섞이지 않은 피부에 진짜 100% 좋은 그런. 비싸죠? 비싸죠.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아니라 저 유기농인데요. 그러면 드셔보세요. 그렇지. 먹을 수 있는 건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위험물. 자, 그러면 운항기술 기준이 COM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COM을 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운항기술 기준에 의해서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열지 않는 걸로. 그런데 자기 순교하기 위해서 그냥 항공사의 직원을 뽑을 때부터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바로 비행을 가려고 이제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언제부터?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들이 항공법의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은정 씨? 제가 강사 한 5년 넘겠는데요.